안녕하십니까. 어제비 TV 시험 대표 진행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이템은요. 그레치에서 제작이 되는 디럭스 빈티지 톨드 레더 스트랩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약간 빈티지한 외관 가죽으로 제작된 제품이고요. 네, 메이드 인 캐나다라고 적혀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버클 같은 데도 이렇게 화려한 장식이 있고요. 이런 문양들 굉장히 인상적인 모델입니다. 약간 이렇게 올드하고 빈티지하면서도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유저들한테 최적화된 그런 스트랩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보시면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우주보안관 장구라고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선인장도 이렇게 서 있고요. 소 약간 이런 게 이제 텍사스 느낌을 나게 하는 그런 문양들인데 그 블루스 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무대에서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스트랩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가죽을 아낌없이 썼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어깨에 패드가 또 장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기능성보다는 약간 중후한 멋과 디자인을 중시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버즈비TV 쇼미더이템에서는요 락앤롤의 역사죠. 그레치에서 제작이 되는 디럭스 빈티지 툴드 레더 스트랩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템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